안녕하세요. M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도 질문을 받은 것이 있어서 사실 예전부터 받았던 질문인데 이사하고 일어나 바빴어. 그래서 사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는 친구여가지고 제가 카톡으로도 짧게 이제 답을 보냈는데 좀 비디오로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더 편할 것 같아가지고 비디오를 찍습니다. 질문을 보면은 이 친구가 요번에 이제 컴퓨테이션 디자인 전공으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한 2년이란 시간 동안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공부하면 좋을지 이제 물어본 거죠, 저한테. 그래서 뭐 AI, 뭐 머신러닝 쪽 공부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후로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알고 싶다고 해서 컴퓨터 비전, 오픈 CV라고도 많이 하죠. 그리고 밑에 OpenGL, 그러니까 컴퓨터 그래픽스 쪽을 이제 두 개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어떻게 이 친구한테 답을 줬냐면, 일단은 2년이란 시간이 좀 굉장히 짧다. 정말 짧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집중해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무엇을 확실히 얻어갈지, 우선책이 뭔지, 차선책이 뭔지, 플랜 A, B, C, D를 좀 고민하는 게 좋고, 그리고 물론 이제 딱그 플랜을 갖고 들어가더라도 하다 보면 약간씩 바뀌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크게 바운더리만 좀 어느 정도 쳐서 들어가자. 예를 들면 나 같은 경우는 뭐 데이터 쪽 하고 싶은데 머신러닝 쪽 하고 싶은데 갑자기 패브리케이션 쪽으로 간다던가, 아니면 뭐 패브리케이션 쪽뭐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또빔 쪽으로 완전히 간다던가, 이게 완전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취직을 할까도 달라요. 그러니까 건축회사 쪽 들어갈 거냐, 아니면 내가 뭐 인스톨레이션이나 인터랙티브 디자인 하는 회사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 저처럼 뭐 엔지니어가 될 거냐. 엔지니어에서도 여러 가지 나눠지겠죠. 그렇게 타겟팅을 사실 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졸업하고 나서 이제 안 건데, 그런 부분들을 해놓고 들어가고 전략적으로 수업도 그렇게 듣고 하면 도움이 많이 되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조금 이렇게 처음부터 뭐 건축, 컴퓨테이션 너무 이쪽으로만 국한 지으면 나중에 확장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이제 비용도 그렇고, 그러니까 투자 비용을 많이 못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린 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저의 항상 기본적인 대답은 그거예요. 기초가 중요하다. 기초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 말을 좀더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대개 2년제 컴퓨테이션 디자인 뭐 혹은 뭐 비슷한 거라 하더라도 뭐 스마크스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MDS나 뭐 MS 쪽 건축학교에 있는 컴퓨테이션 쪽 관련된 부분들, 엔지니어링 쪽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이게 2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돌이켜서 지금 보면은 뭔가 이해해서 만드는 데좀 급급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안 되는지는 이제 여러분 해보시면 알아요. 왜냐면, 깊이가 너무 없어요. 예, 딱 그것만, 딱 뭔가를 배워가지고, 그 툴과 그게 어떻게 사용되는지만 딱 배워가지고, 그것들을 갖다가 이제 실제 프로젝트에 임베드 시키는 거죠. 아무래도 건축 쪽 영역이 강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빌딩 에너지를 하려고 그래. 근데 뭐 레이디버그나 디바나 이런 툴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뭔가 배워. 그 다음에 이거를 어플라이 해. 그죠? 어플라이 해가지고 자기 디자인 쪽에다가 이제 뭔가 적용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대충 제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우선순위가 그려지나요? 가장 중요한 건 디자인이야. 근데 디자인을 뭘 하는데 에너지에 대한 어떤 그 피드백을 갖고 디자인을 하고 싶어. 그쵸? 그러면은 이 에너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툴들을 배워야 돼.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가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정말 이 산업에서 요구되는, 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것들이 뒷단에서 왜 그렇게 도는지 그 이퀘이션도 이해하고, 이퀘이션을 짜고 구현하고, 그 다음에 어떤 디자인 프로젝트가 바뀌었을 때그 이퀘이션들을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는 사실 가야지 여러분들이 내가 스페셜리스트야 해서 이걸로 평생 먹고 살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졸업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내가 원래 하고 있는 백그라운드에서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의 모양을 취해가지고 그것들을 붙여서 뭔가 보여주고, 예. 물론 이제 보여준다고 얘기하는 건 조금 좀더 깊이가 있겠죠. 그거보다는 좀 스스로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 코어를 건드리지 않으면 계속 겉을 맴맴 도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진짜로.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 관심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들 같은 것들도 제가 분석을 해보면 프로그램은 이제 학교 프로그램들 이게 과연 그러니까 과연 몇 년짜리로 들어가야 되냐, 과연 스페셜리스트를 했을 때 어떤 수업들을 들어야 되냐라는 부분들을 했을 경우에는 항상 이 코어 부분을 건드려야 된다는 걸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뭐가 있어 보이죠? 화장한 것 같고 앞에 뭔가 있으니까 다이어그램들도 있고 뭔가 변하니까 눈앞에서. 근데 숫자를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이퀘이션을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은 이제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정 수준까지는. 그렇지 않으면 그거를 파고 들어가지 않으면은 진짜 이게 한계가 확 보여요, 여러분들. 그걸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지? 지나갔는데.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게 뭐냐면 어쨌든 컴퓨테이션 디자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코딩을 하는 거거든요.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예요.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건 결국 논리를 짜서 그거를 컴퓨터 언어에다 코딩을 한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그 코딩 부분을 좀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코딩 부분을 해라. 이단한 단어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오해가 또 존재를 해요. 그래, 난 코딩을 할 거야. 그러면 이제 그 깊이가 뭐냐는 거죠. 어디까지 해야 되냐는 문제가 또 나오거든요. 가령 내가 난 코딩을 할 거야. 그래서 뭐 스크립트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API를 이용하고. 이게 내가 원하는 코딩이라고 하면은 거기까지 가도 충분하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나는 뭐 기존에는 라이브러리들, 가령 뭐 파이썬 가지고 이 친구는 머신러닝 쪽을 공부하고 싶다고 하니까 뭐 텐서플로우라든지 뭐 기존에 있는 프리빌트된 네트워크들을 가져와가지고 내가 하는 프로젝트에다가 쓰려 그래. 그러려면은 약간 그뭐 스크립트에서 쓰는 어떤 되게 프로시즈한 프로그래밍 기법보다는 좀더 스마트하게 그 라이브러리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된 부분들이 따라오겠죠. 아니면 나는 정말 어떤 제가 하고 있어서 그런 말씀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급의 어떤 그 코딩을 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아키텍처 부분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 데이터 플로우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 그 흐름들, 커맨드의 흐름들, 명령어의 흐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컨트롤 해가지고 아키텍처를 찾을 수가 있어요.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게 되면 머신러닝을 보던 뭐 그래픽스를 보던 어떤 특정 디자인 솔루션을 푸는 그 애플리케이션이 되던 그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려져요, 이렇게. 그래서 그 훈련까지 뭐 특별히 말하면 디자인 패턴이라든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은 정말 풀리 이해를 해가지고 어떤 그 사건을 딱 봤을 때 이게 머릿속으로 OOP의 어떤 그 저는 그러니까 OOP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키텍처를 구현할 때는 OOP가 정말 편해요. 어쨌든. 그래서 딱 봤을 때 현상이 바로 머릿속에 코딩이 돼야 돼. 근데 프로시저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환경들이 탁탁탁 뜨면서 이제 그 인바이러먼트를 만드는 그런 식으로 코딩을 하거든요. OOP를 쓸 때. 제가 뉴욕 오기 전에 몇몇 분들을 한국에서 만났는데 그분들도 컴퓨테이션 디자인 하시는 분들인데 스스로가 이제 코딩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잘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자기는 자기의 어떤 그더 가고 싶은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들이 봤을 땐 잘해 보이는데, 어쨌든 자기 스스로는 아, 이 부분이 모자른 것 같아. 이 부분을 좀더 공부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서 내가 갖고 있는 기술들을 조금 키워나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바램들은 다 있잖아요. 저도 있거든요. 그런 게. 그런 거에서 봤을 때 제가 이야기를 가만 들었을 때, 제가 그분들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을 이해해라. 그러니까 그런 대답이 돌아와요. 나 이미 그거 쓰고 있는데. 전 그런 대답을 했어요. 그거 이해한 거 아니다, 정확하게.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봐라.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이해가 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제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솔루션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지 난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처방전을 내린 거니까 어쨌든 프로그래밍을 잘한다는 개념은 이게 그러니까 코딩,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초가 탄탄하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땐 미니멈인 거기까지 가야 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더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이제 웹을 많이 쓰게 되면 웹에 이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거든요. 일단 async라는 환경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자바스크립트가 특성화된 어떤 코딩 스타일과 거기에 맞춰가지고 패턴들을 짜내고, 혹은 뭐 C#, 자바, 혹은 뭐 C++ 같은 거 하셔가지고 메모리 얼로케이션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고 한다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하지만 이제 그 레벨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크립트하게 프로시저하게 짜내는 그런 프로그래밍을 떠나가지고 좀더 얘네들을 재활용성을 높이고 어떤 환경들을 구현함으로써 뭔가를 만드는 훈련들을 해보면 확실히 도움이 된다. 제가 얘기할 때 코딩이 아니라 프로그래밍의 기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사실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 1년, 뭐 2년, 5년, 10년, 20년 다 프로그래밍을 하죠. 근데 다 다르잖아요. 실력과 어떤 깊이와 그 능력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 그 정도는 가야 된다. 내가 그냥 파이썬 조금 하고 C샵 조금 하고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표가 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지금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지금 2년짜리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는 단계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초를 좀 제대로 다져라. 근데 사실 이거는 어떤 수업을 듣는 걸 떠나서 제가 수업은 딱딱 찍어주진 않을 건데 아, 수업을 듣는 걸 떠나가지고 이거는 그냥 스스로의 관심사고 스스로의 집중력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부딪힐 때마다 학습할 수 있는 실력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머신러닝 부분도 이야기했는데, 머신러닝도 사실 깊이와 목적이 또다 달라요. 예, 깊이와 목적이 달라. 그걸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뭘할 건지. 그래서 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공부해야지 라고 들어간 사람들이랑 좀 다르죠. 그 사람들은 정말 모르기 때문에 가서 수업 들으면서 뭔가 배우면서도 돼요. 근데 분명히 뭐 2년짜리 프로그램을 내가 통과했다고 환골탈태하진 않겠죠.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내가 대학교 졸업했다고 무슨 에마클 나왔다고 뭐 그렇게 뭐가 확 변하진 않잖아요. 들어간 어떤 그 수준과 거기에서 내가 얼만큼 타겟팅을 해갖고 힘을 압축시켰냐에 따라서 그 아웃풋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야기를 다시 돌아오면 그 머신러닝 쪽도 특하게 두 가지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분이 컴퓨터 비전도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OpenGL도 이야기했는데 제가 머신러닝, OpenGL, 그다음에 컴퓨터 비전 이거 세 개를 합쳐서 같이 설명해 줄게요. 자, 이것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보시면 돼요. 크게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도 예전에 MIT 있을 때 컴퓨터 비전 수업을 들었거든요. 컴퓨터 비전 수업을 들으면은, 예를 들면은, 뭐, 수업마다 약간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비전에, 예를 들면 뭐 가우시안 필터라든지, 아니면 뭐, 샤프니라든지, 되게 단순한 필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가는데, 이 필터들을 실제 임플멘테이션을 해봐요. 진짜 커널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뭐, 3x3, 4x4 커널을 만들어가지고, 그 공식을 실제적으로 뭐, 매트랩이라든지, 파이썬에서 임플멘테이션을 해요. 코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돌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기본의 컴퓨터 비전이나 머신 러닝이나 오픈GL에서 각각의 그 안단에 돌아가는 코어 알고리즘들을 개발하는 것들. 사실 제가 디자인 쪽그뭐 컨퍼런스도 막 참여해서 같이 이야기도 해보고 느끼는 건데 디자인 쪽에서의 머신 러닝은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두 가지라고 했는데 전자보다는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전자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저도 논문 쓸때 MIT의 그 컴퓨터 비전, C셀, 그쪽 친구들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 얘네들은 뭐냐면 정말 그냥 그 네트워크를, 그러니까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애들이야.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그냥 개발하는 애들이에요. 달라. 우리랑 포커스도 다르고 생각하는 자체도 달라요. 마치 그건 제가 뭘 느끼는 거냐면은, 우리 회사에서 엔지니어와의 저의 차이. 또 저와 디자이너와 하는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 이게 그냥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달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퍼포먼스 측면으로 보거나 정확도 측면으로 보거나 그런 네트워크들을 이제 개발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걸 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다르거든요. 태생 자체가. 저도 그 부분을 막 시도해봤는데 이게 달라요. 생각하는 레고조도 다르고 타겟도 다르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전혀 다른 영역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머신러닝을 활용한 두 번째 영역은 뭐냐면, 내가 이걸 개발하지 않을 거라면,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활용할 때도 약간씩의 트윅을 하겠죠. 아니면, 뭐, 프리 트레인된 모델을 갖고 와서, 거기다 더 이제 내 영역에 맞춰가지고 트레인을 시킨다던가, 아니면, 뭐, 기존의 네트워크들을 약간씩 그 트윅을 하거나, 인풋, 아웃풋, 혹은 액티베이트 펑션을 조금씩 바꿔본다던가, 뭐, 요런 식까지는 오케이.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더 맥센스하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무엇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냐면 사실 그런 경우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들이 뭐 논문들이 하나둘씩 쏟아져 나오고 뭐 어떤 특정 어떤 이렇게 약간 패러다임을 바꾸는 뭐
겐도 마찬가지였고, 뭐, 겐도 마찬가지였고, 뭐, 되게 기존에 했던 것들을 확 올리는 새로 다른 전혀 다른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그런 네트워크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히스토리를 보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 이 네트워크를 고안한 사람들이 어떤 특정 프로블럼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프로블럼들에 대해서 이그젠플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도 논문으로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픽스 투 픽스 같은 네트워크도 그것도 보면은 GAN을 썼는데 보면 명확하게 이제 어떤 형식의 이미지를 넣고 어떤 아웃풋이 나오고 그것들을 튜닝, 그러니까 옵티마이제이션 네트워크라고 이제 되어 있죠. 근데 디자이너들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저 같은 제 예를 들게요. 저 같은 경우에 3,000 오브젝트를 이제 트레이닝 시켰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를 구등분으로 잘라, 구등분으로 잘라가지고 각각의 섹션들을 넣은 거예요. 오케이? 이게 인풋 이미지야.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은 걔네들 그 인풋 데이터 자체가 그렇게 돼서 또 인면을 트레이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최대한 맞춘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맞출 수도 있겠죠. 그렇게 맞춰서 아웃풋은 뭐가 나오냐면 그것들의 프리딕트가 된 제3의 어떤 슬라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갖고서 이제 다시 리빌드를 했거든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분명히 이 네트워크가 가장 합리적으로 트윅할 수 있는 그런 인풋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내가 트레이닝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맞춰서 그 트레인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어떻게 트레인 시킬 것인가, 어떻게 패킹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지금까지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갖고 지금 해오고 있고 그게 또잘 되고 해보면 그냥 아, 이 네트워크가 이런 일을 해. 그냥 이미지를 확 때려받고 아웃풋 딱 나오고 그거를 어떻게든 읽어내려고 하는데 이거는요. 제가 봤을 땐 그냥 이건 언더피팅이야. 값이 나온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예를 또 하나 다른 예를 들면 사람 얼굴들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네트워크들도 있죠. 그러면은 분명히 그것도 어떤 2D 평면에 사람의 어떤 그 규칙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가운데 어떤 얼굴을 둔다던가 아니면 건물을 예를 들면 가운데 뭐 파사드를 둔다던가 최소한 이렇게라도 좀 맞춰주면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네트워크를 그래도 우리가 개발은 안 했지만 그것들을 활용하는 데좀더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완전 랜덤하게 뭔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프리딕티블하게 우리가 그 아웃풋을 컨트롤할 수 있는 트레인 이미지를 줄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거죠, 여러분. 트레이닝 시킨다는 것 자체는 어쨌든 컨버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앞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 이 강아지를 트레이닝 시키기 위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이 목적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거를 강화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행동을 못하게 만든다던가 그렇게 본다고 친다면 어느 정도 내가 시간을 투자시켜서 그러니까 트레이닝 에폭을 돌릴 때마다 거기에 가까워져야 되는데 그냥 랜덤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트레이닝이 아닌 거죠, 그냥. 예. 그냥 뭐 랜덤하게 나온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뭐 이렇게 굳이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제 생각엔 설명할 필요가 없다. 아웃풋에 대해서는 그냥 언더피팅이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그 네트워크를 아예 트윅을 하지 않을 거면 정말 네트워크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는 인풋과 아웃풋 데이터들을 특별히 디자인 단계에서 그거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엔드투엔드로 안 돼요. 한번 이거 넣어서 어떤 아웃풋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넣고 이 결과값을 갖고 또 다른 결과값도 갖고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이제 조합이 돼가지고 여러 개의 네트워크들이 조합을 해가지고 어떤 파라미터를 만든다던가 이런 식으로 약간 좀더 이렇게 스마트하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적용을 해야지 단순하게 이 이미지들이 있어.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게 나왔어. 이거 결과값이에요. 이걸로 뭐뭘 한다던가 이러면은 가능하겠죠.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 이거는 조금 더 머신러닝에 대해서 디자인 쪽에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프로블럼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거다. 우리가 왜 이거를 써야 되는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네트워크들을 마치 쉽게 얘기하면 그라스호퍼 하나 컴포넌트처럼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듯이. 그러니까 머신러닝이라는 건 저는 계속 이렇게 설명드려요. 데이터가 많아. 결과물도 되게 많아.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 자, 이걸 반대로 설명할게요. 나는 인풋이 이러해. 그다음 내가 알고리즘을 짜는 거야. A랑 B는 더해져, 곱해져. A랑 B는 더해져, 곱해져. 그러면 이 결과값이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알고리즘을 짜고 인풋 아웃풋이 들어간 다음에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결국 아웃풋은 아웃컴인 거야. 근데 머신러닝은 반대야. 우리가 인풋이 있어, 아웃풋이 있어. 하지만 이 펑션을 몰라. 이럴 경우에 이걸 가지고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에서 이
이 파라미터들을 트윅하는 거거든요. 트윅해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보면 펑션을 리버스 엔지니어링 한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 뭐야 그 그라스호퍼 컴포넌트가 있다고 친다면 이 그라스호퍼 컴포넌트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보고 이렇게 접근을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더 디자인 그 필드에 맞춰가지고 그좀 고급스럽게 적용하는 게 아닌가. 단순하게 1대1 매치로 그냥 가령 예를 들면 옛날에 어떤 그라스호퍼 처음 나왔을 때도 뭐 파라미터라든지 파사드라든지 그런 거 그냥 1대1로 이렇게 매치해가지고 아웃풋 만드는 것보다는 좀더 거기에 내가 문제를 이해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런 알고리즘을 짰고 이런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네트워크는 이걸 담당하고 저 네트워크는 이걸 담당해서 이 결과풀들이 다시 또이 네트워크로 들어와서 제가 네트워크라고 얘기하는 건다 딥러닝 네트워크라고 지금 일단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 머신러닝 그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서 뭐 나오고 뭐 레인포스먼트 러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역시 명확하게 프로블럼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게 AI 머신러닝 건축에서 혹은 디자인에서 우리가 디자인 백그라운드 과연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저희 어떤 기본적인 어떤 파운데이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렸고요.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 노파시에 말씀드리지만 저의 주장입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저도 뭐 5년, 10년 뒤에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의 저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를 제가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동의하시는 분만 픽업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비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야, 그, 뭐야,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네. 컴퓨터 비전도 내가 이 필터라든지 어떤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단계가 있고 이것들을 활용하는 단계들이 있어요. 솔직히 활용하는 단계로 놓고 봤을 경우에는 그냥 갖다 쓰면 되죠. 이미 뭐 OpenCV 같은 것들, 파이썬도 있고 다 모든 컴퓨터 랭귀지 다 있으니까. 갖고 와가지고 뭐 엣지를 디텍션 한다던가 아니면 오브젝트를 디텍션 한다던가. 근데 좀더 복잡한 것들은 뭐 네트워크 욜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세멘트 세그멘테이션 이런 걸 활용을 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OpenCV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붙어서 막 활용이 되는 거지 개별적으로 내가 어떤 컴퓨터 비전에 대해서 뭔가를 연구를 해가지고 뭐 자율주행을 만들 거라든지 아니면 뭐 건축의 머티리얼 아제 옛날에 학교에 있을 때그 했던 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사진만 보고 머티리얼 클래시피케이션 해가지고 건물에 도시마다 건물의 주요 머티리얼이 어떤가. 사실 이것도 컴퓨터 비전보다는 어떻게 보면 딥러닝 쪽이 좀더더 많이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비전, CV 쪽은 사실 그렇게 뭐가 많이 있나? 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워낙에 붙어가지고 다른 쪽이랑 같이 임베드 돼서 많이 쓰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OpenGL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실 많이 강조를 하죠. OpenGL을 해라, WebGL을 해라. 이 말씀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영어 공부를 해. 근데 자꾸 회화 조금 하고 스피킹 조금 하고 이런 거보다 차라리 그냥 뭐 토플이나 GRE 공부를 하고 정말 영어를 탁 마스터한 다음부터는 그 뒤에 쪼잘쪼잘 오는 영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야. 얘가 적당한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지금 우리가 화면에 보이는 모든 그래픽스들은요, 모든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던 대부분의 거의 모든 대부분의 그래픽스는 다 그래픽스 라이브러리, OpenGL, 특별히 CAD 쪽 우리가 디자인 쪽에서는 거의 모든 부분들이 다 OpenGL, WebGL 혹은 DirectX 다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GPU를 활용하는 방법이니까 거기 위해서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게 되면 어느 프로그램을 보든 이게 보여요. 마치 엑스레이 찍어서 보듯이. 왜 의사들은 그런다면서요. 이렇게 사람 볼 때마다 엑스레이 찍은 것처럼 안쪽이 보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공부하고 이제 환자들을 돌보니까. 그런 것처럼 그 저는 그런 관점에서 OpenGL을 하라고 말씀드린 거죠. 왜? 결국 건축은 지오메트리 프로블럼이고 물론 이건 이제 컴퓨테이션 방법으로 말씀드린 거죠. 여러 가지 프로블럼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지오메트리 프로블럼이고 지오메트리는 결국 어떤 알고리즘 그 이것들이 어디서 구현이 되냐? OpenGL이라는 어떤 그 환경에서 구현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공부하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 들어가자마자 바로 OpenGL을 공부한다? 이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힘들고 그리고 학비가 아까워. 왜냐면 그 가르쳐주는 학과가 몇개 있어요. 다 CS 쪽에 있어요.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 있는데, 들어가서 저도 수업을 들어봤는데, 완전 달라. 태생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지금 2년이라는 제한적인 시간에서 더 맥시마이즈 시킬 수 있는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듣기에는 조금 시간도 많이 아깝다. 개인적으로. 청강으로는 들으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수업을 4개 듣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비디오도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 성적 잘 받고 졸업한 거. 그거 이두 과목은 진짜 목숨 걸고 할거딱 정하고, 나머지 두 과목은
그냥 내가 크게 힘안 줘도 될수 있는 부분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저는 청강을 한 두세 개씩 항상 했어요. 교수님한테 물어봐서 머티를 따로 받고.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청강 같은 것들 많이 들었는데, 오픈지에 같은 경우에 청강 수업을 들어보는 게좀 그나마 낫다. 그래서 사실 이건 수업을 떠나서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머티리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아까 계속 두 가지로 비교했죠. 컴퓨터 비전도, 머신러닝도, 그 다음에 그 컴퓨터 그래픽스 쪽도 전자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해놓으면 좋죠. 해놓으면 언젠가 해놓으면 좋은데, 지금 당장 2년이라는 시간 안에서 프로그래밍 특성상 거기서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는 추천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 그러면은 한 레이어를 그려봐요, 레이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상에서 뭐 OS도 있고 펌웨어도 있고 하겠지만, 어쨌든 OS 윗단에서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가고, 이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뭐 오픈젤이나 이런 걸 하면 이 애플리케이션이 보이겠죠? 그리고 이 애플리케이션 윗단에서는 이제 어떤 알고리즘들이 도는 거죠. 가장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라이노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라이노 API를 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C#이라든지 파이썬으로 라이노 코딩을 하잖아요. 제 생각에 거기서부터 치고 내려가는 게더 좋다. 그게 좀더 합리적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왜냐면 너무 진입장벽이 높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뭐 다프로덕이나 크로스프로덕을 약간 이해했다고 하는데, 그걸 딱 들어봤을 때, 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그걸 들어가면 더 안드로메다 가고, 차라리 지금 약간 애널리티컬 지오메트리, 이거는 프로그래밍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지오메트리, 벡터라든지 뭐 라인, 폴리라인, 그 다음에 뭐 매트릭스 칼큘레이션, 기본적인 부분들,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을 뭐뷰 프로젝션 뭐 이렇게 바꿔주는 뭐 모델 뷰, 그 다음에 뭐 월드 카메라 프로젝션, 이렇게 프로젝션 뭐 매트릭스를 바꿔주는 것들, 그런 것들은 프로그래밍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API를 통해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공부하다 보면 내가 알고리즘을 짤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럼 그 부분을 쭉 계속 하다 보면은 갈증이 생길 거야. 아, 이 라이노 플랫폼을 좀 뛰어넘고 싶은데, 아, 맥스 혹은 이 마야 플랫폼을 좀 뛰어넘고 싶은데, 이럴 때, 이런 갈증이 돌 때,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게 일단은 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물론 포커스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다른 포커스에서 더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 갈증이 생겼을 때, 그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웹젤을 공부해라. 오픈젤 같은 경우에 또뭐 있어요,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 따로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뭐 C#으로 한다고 친다면, 그 A가 그뷰 부분을 만들어 줘야죠. 그래서 뭐 WPF라든지 WinForm이라든지 UW 뭔가 하여튼 요즘 나오는 하여튼 그게 있는데, 하여튼 그 UI도 다 만들어 줘야 되고, 또 바인딩도 걸어줘야 되고, 이게 복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WebGL로 가가지고, 웹 자바스크립트가 좀 그나마 편하기 때문에 WebGL을 좀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그 운신의 폭을 점점 이렇게 넓혀가는 게 그게 좀더 좋다 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걸 하나 추가적으로 이제 저그 카톡으로 대화를 핑퐁핑퐁 하다가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수업이 나가지고 제가 그 수업을 꼭 듣기를 제가 권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톡 까놓고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VR, AR도 예전에 그랬고, 빅데이터도 그랬고, 머신러닝도 그랬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키워드들 많이 써. 이걸 써서 뭐 국가 정책을, 정보, 뭐 국책 사업을 딴다던가, 아니면 스타트업 할때뭐 딴다던가, 이럴 경우에 그 키워드를 항상 집어넣어줘야 돼.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가 돼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되냐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트렌드만 이렇게 막 따라가다 보면은, 정말 이게 아까 제가 예전에 오해해서 듣지 마세요. 오해해서 듣지 마세요. 비디오 만들어 놨던 것처럼, 이렇게 한 어항이 있으면은 이 어항이 지저분해지는 게 정말 한 마리 두 마리의 미꾸라지들이 흩적고 다녀가지고 이렇게 부유물이 떠서 모든 물고기들이 다 피해를 보는 그런 느낌인 거거든요. 그래서 머신러닝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되게 요즘 막 책들도 뭐 비전공자도 머신러닝 하고 뭐 하고, 그 다음에 뭐한달 만에 끝내고 이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은데 이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파운데이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 그래서 물론 다제 주장입니다, 여러분들. 또 댓글 이상한 걸 하시지 마시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리니어 리그레션 하나 가지고도, 리니어 리그레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리니어 리그레션 하나 가지고도
풀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든지 디시전 트리라든지 랜덤 포레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그뭐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피처 리덕션을 할 때도 뭐 리니어하게 한다든지 런 리니어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데이터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되게 펀드멘탈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놓치고 그냥 이쪽으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이것도 머리에 성사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펀드멘탈부터 싸서 올려야지, 안 그러면은 금방 한계가 드러난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되게 팬시한 딥러닝이나 어떤 레인포스먼트 러닝에 꽂혀있다 하면 그걸 하세요. 하면서도 그 펀드멘탈에 대한 부분을 계속 시간을 안 빼가지고 계속 밸런스를 잡아서 스스로의 실력을 키우지 않으면 이게 쉽지가 않다. 한계가 분명히 있다. 라는 부분을 제가 또 추가로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이제 회사 일도 바쁘고 막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 소리 났을 때 그냥 기다렸다가 했는데 제가 좀 이렇게 이사도 오고 막 정신이 없어서 그냥 무시하고 합니다. 이좀 노이즈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 좀 양해를 구해 주시고요. 어쨌든 마무리를 좀 지으면은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어쨌든 지금 2년이란 시간 동안에 내가 한 영역을 깊게 팔수 있다는 거는 되게 황금 같은 시간이고 그 시간 안에서 선택과 집중을 좀잘 하고 혹은 뭐 졸업 후에 또 시간이 얼마든지 많이 남는 거니까 저도 보세요. 저도 사실 졸업 후에가 더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과제해야 돼, 뭐 따로 뭐팀뭐 모여야 돼, 할게 되게 많아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하지만 이렇게 반복해가지고 다시 돌아오지 않게끔,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을 명확하게 하고 올라가면은 하다가 다시 또 내려가고 다시 공부하고 다시 올라가고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도 좀 투자를 하고. 동시에 내가 관심 있는 부분도 좀 투자를 하고 어떤 논문을 쓸 것인가, 나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커리어 파스를 갈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 대화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할게 너무 많다라고 하는데, 예, 맞아요. 예. Welcome to Computational Design World입니다. 하여튼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예. 어떤 엔지니어나 뭐 테크놀로지를 다루는 사람들은 옛날같이 책한권 읽고 그 책으로 계속 울고 먹을 수 있는 시대는 좀 지났다고 보고 무슨 영역이 됐든 간에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결국 그러니까 그게 내 몸에 익지 않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뭐 간판 뒤에 숨고 학위 뒤에 숨고 뭐 혈연 지연 뒤에 숨어도 결국에는 뭐에서 갈리냐면은 이렇게 학습하는 것 자체가 약간 오타쿠처럼 학습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놀이고 그냥 학습하는 게 재밌고 새로운 트렌드를 따라가고 마치 왜 유튜버 중에서도 그 제품 리뷰해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되게 신기하고 과연 어떤 게 생겼을지 항상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제품을 리뷰하잖아요. 근데 반면에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를 포함해서 새로운 게또 나왔네. 아, 또 뭐야? 언제 하지?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학습에 관해서 어떤 스탠스를 할 건지 어떻게 보면 이 스탠스를 교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은 계속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제가 마지막으로 노파심으로 이제 나눕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질문 줘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안녕!